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사진 잘 찍는 법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 셔터와 조리개입니다. 우리가 찍는 이미지에는 무엇이 담길까? 부제는 그렇고요. 셔터와 조리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셔터와 조리개는 무엇을 관장할까요? 여러분 다 아신다, 그죠? 셔터, 조리개, 광량을 조절하는 거다, 그죠? 광량. 셔터와 조리개가 광량을 조절한다는 것은 대부분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신다는 얘기죠. 셔터의 역할은 시간적 광량 조절. 시간적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제어해서 광량을 조절한다. 조리개의 역할은 공간적 광량 조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시공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적 조절을 한다. 시간과 공간적 조절을 한다. 이게 대단히 기계적인 얘기일 것 같지만 좀 더 읽어볼까요? 근데 이것이 다일까요? 셔터는 물체의 동정, 움직임, 운동, 그죠? 조리개는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합니다. 피사체 심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것은 포커스가 맞고 어떤 것은 흐릿하게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으로 셔터와 조리개의 기능과 역할을 다 설명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어디까지나 사진기라는 도구가 가진 기계적 기능과 운용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조리개를 좀 어떤 결과가 나오고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기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샷터 스피드를 빨리 찍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수리적으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운용을 활용해서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가 사진기 공부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여기까지가 사진기 공부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발짝 더 나가봅시다. 시간은 무엇이고 공간은 무엇입니까? 야, 요거 어렵다, 그쵸? 시간은 무엇이고 공간은 무엇입니까? 셔터는 시간을 제어해서 물리적인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조리개는 공간을 제어해서 물리적인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물질입니까? 공간은 시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찍는 이미지는 시간입니까? 공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시간과 공간입니까? 그것을 담는 물질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찍는 사진 이미지는 무엇이 담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차원의 세계에서 어떤 물질이 있어요. 정육면체의 물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물질이 있다는 것은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면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공간만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이 물질을 인식할 수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그시 보고 아, 육면체, 정육면체구나 이렇게 인식하죠.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어도 육면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은 있는데 공간이 없어도 육면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시공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요 근래에는 과학자들이 시공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수리적이나 물리적이나 양자역학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사진은 새로운 답을 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답을 추구하지 않는 사진은 남의 뒤를 따라가는 사진이에요. 착한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제가 착한 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다 했고 증명 다 되었고 좋다 나쁘다 결판이 난 것을 내가 똑같이 따라한다.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 사진을 한다거나 예술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개념,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생각을 제안하고
새로운 세계를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이죠. 사진은 이미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으로도 양자 역학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해왔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 결과만 믿으니까요. 이는 사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 결과는 제 카메라를 조리기 5.6을 놓든지 여러분의 카메라를 조리기 5.6을 놓든지 똑같은 초점 거리의 렌즈라면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그렇죠? 똑같은 초점 거리라면 똑같은 결과를 내죠. 근데 변함이 없어요. 사터 스피드도 250분의 1초를 끊으면 여러분의 카메라를 끊으나 제 카메라를 끊으나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대상을 찍었을 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담을까 하는 새로운 트라이, 새로운 노력, 새로운 생각이 없으면 이것은 답습에 불과하다. 이게 사진 공부라는 거예요. 사진기 공부가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찍는 것은 무엇이고 찍힌 이미지는 무엇이며 한 장의 에너지에 옮겨진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여기가 바로 직사와 사진가가 분리되는 기점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자신이 갈 길을 정합니다. 직사의 즐거움도 있고 사진가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아니 남 따라가서 남과 똑같은 거 찍었어 똑같이 찍었어 야 잘했어 이렇게 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새로운 세계를 제안하려고 해요. 근데 새로운 세계가 제안이 안 돼. 그죠? 이것도 괴로움이 있는 거죠. 어느 길이 옳고 어느 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깊이가 다를 뿐입니다. 그죠?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새로운 제안을 해내고 이게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앞서 나가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아티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티스트. 그런 게 없는 사람, 남이 한 것을 답습하는 사람을 직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남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는 쉽잖아요. 그죠? 따라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답습하고 자신의 생각, 새로운 생각을 제안하는 것, 이건 쉽지 않죠. 요쯤 돼야지 사진가, 아티스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그대, 이거 21페이지의 마지막 글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그대, 왜 거기 서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요 챕터가 마칩니다. 서터와 조리개혁 부분이 마쳐요. 여러분. 사진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제안하기 위해 카메라라는 도구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남이 한 것을 답습하기 위해서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을 제가 착한 사진 찍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착한 사진을 버려라. 이게 우리의 타이틀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세계를 제안할 수 있겠니? 새로운 생각을 제안할 수 있겠니? 새로운 세계를 제안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 거기에 응답하고자 부응하는 노력. 그게 있는 사람을 사진가 또는 아티스트라고 말한다. 이게 오늘 셔터와 조리개에 대한 얘기의 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세계를 제안하는 그런 아티스트, 사진가가 될 수 있는 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오늘은 조리개와 셔터와 조리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